그렇지. 네, 애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 에그이오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갑자기 좋은 꿀팁이 하나 생각나가지고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노래를 이제 부르시는 분들이 호흡법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뭐 이제 많이 궁금해하는 용어들이 두성이다, 흉성. 또 요즘에 이제 많은 또 어떤 트레이너들이 믹스드 보이스라 그래가지고 전 처음 들어봐가지고 좀 찾아봤어요. 네, 뭐 이제 그런 것들 많이 봤는데 그 와중에도 이제 호흡법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고 또 호흡이 노래의 기본이다 이렇게 설명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또 이제 그 연습을 하시느라고 노래로 또 진도가 안 빠지는 분들도 계셔가지고 제가 급하게 그분들을 빨리 노래까지 오실 수 있게 하려고 제가 이 영상 만들었어요. 필요하겠지? 네, 이거 필요해요. 여러분들에게 오늘 굉장히 좋은 꿀팁이 될 거고 이 영상 널리 널리 퍼져가지고 많은 분들이 호흡법의 굴레 이 호흡 지옥에서 벗어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이게 중요해. 자, 첫 번째. 흉식 호흡이다, 복식 호흡이다. 뭐가 다르냐? 정답. 별로 중요하지 않다. 여러분, 노래를 할때 숨을 들이쉬면서 소리를 내요, 내쉬면서 소리를 내요. 내쉬면서 소리를 내지. 오래전에 이렇게 할순 없잖아. 숨을 들이쉴 때 소리를 낼 수가 없어요. 내쉬면서 소리를 냅니다. 자, 그렇다면 흉식 호흡은 가슴으로 호흡한다, 뭐 배로 호흡한다 하는 건데 내쉬는 건 어디로 내쉬어요? 입으로 내쉬어요. 어떻게 들이쉬나 똑같아. 입으로 내쉴 때의 느낌이 굉장히 중요하지 들이쉴 때 어떻게 들이쉬냐는 사실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그래서 뭐 복식 호흡이다, 흉식 호흡이다, 뭐 믹스드 호흡이다 이건 제가 방금 한번 만들어 봤어요. 아무튼 여러 가지 호흡법이 있지만 중요한 건 들이쉬는 것보다는 내쉬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쉬는 호흡이 얼마나 안정적이냐에 따라서 이 노래가 안정적이냐, 흔들리냐가 정해지기 때문에 들이쉬는 호흡에 너무 많이 신경 쓰실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러면 레슨을 하시는 분들은 호흡을 중요하게 생각하느냐. 뭐 이거는 업계 비밀일 수도 있는데 일단 제가 하나 말씀드리면 일단 첫한몇 시간을 때우기 위해서 하는 경우가 있어요. 첫몇 시간의 좀 수업을 좀 릴렉스하게 가져가면서 너는 안 되지만 선생님은 된다는 걸좀 보여주고 뭐 이런 게 있죠. 그러면서 이제 뭐 복식 호흡이나 이런 걸 얘기를 한다고. 그런데 사실 아이가 태어나서 가만히 누워 있는 거 보시죠? 다 배가 왔다 갔다 하면 숨 쉬어요. 기본이에요, 기본. 여러분 누워 가지고 가만히 그냥 아무 생각 안 하고 숨 들이셔 보면 숨 들이쉰다는 생각도 하면 안 돼. 그냥 호흡을 하고 있으면 배가 들어갔다 나왔다 해요. 복식 호흡 누구나 하는 거예요. 근데 예전에는 복식 호흡을 왜 강조를 했느냐? 이게 중요하죠. 이 노래를 할때 목이 너무 긴장하면 소리를 내는데 불편해지겠죠. 목으로 소리를 내니까. 근데 그럼 목이랑 제일 가까운 데가 어디예요? 어깨? 그죠? 어깨와 가슴이 굉장히 가깝죠. 근데 이런 데로 숨을 들이쉬느라 우리가 아무 생각 안 하고 자, 숨 최대한 들이쉬세요. 그러면 이렇게 행동하게 돼요. 그럼 어깨가 긴장하고 가슴을 위로 들여 올려가죠. 그러면서 목이 굉장히 이렇게 눌리잖아요. 그래서 노래할 때 불편해질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깨를 가만히 내비둬. 그리고 가슴을 너무 들지 마. 이게 사실 핵심이에요. 호흡법은. 그러니까 여러분 거울 보면서 이것만 사실 하시면 돼요. 이걸 하느라 너무 막 여기 아예 움직이면 안 돼. 그러면서 막 배만 이렇게 한다고요. 근데 그러면 노래할 때 배가 볼록해지면 보기 안 좋잖아요. 가수들 한번 보세요. 노래하다 보면 이렇게 다 해요. 다 합니다. 괜찮아요. 노래가 나중에 안정적으로 잘될 때는 어떻게 호흡해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제 초보의 단계일 때 너무 목에 힘이 들어가는 분들이 계실 수 있기 때문에 그분들을 위해서 특별히 그냥 최대한 안 움직이려고 노력해봐. 이 정도가 사실 호흡의 가장 그냥 중요한 전부예요. 그런데 예를 들면 뭐 복식 호흡법이다 해가지고 자, 숨을 들이쉬는데 자, 횡격막을 뭐 밑으로 뭐 내리면서 숨을 최대한 들이마시면 뭐 이제 뭐 응치뼈 이런 데뭐 둔부 허리 뒤쪽 이런 곳이 마치 팽창하는 듯한 느낌이 드는데 그 상태로 뭐 30초간 머물렀다가 뭐 이제 뭐 이렇게 뱉는 연습들이 있어요. 이거 해보시면 다 그런 느낌 나요. 뭐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그냥 노래를 잘하는 거예요. 네. 그다음에 숨이 모자르지 않는 겁니다. 모자르지 않게 들이쉬고 정확히 내쉬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오히려 흉식 호흡은 뭐냐? 그냥 가슴으로 들이마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노래를 하다 보면 호흡이 굉장히 급하고 빨리 들이쉬거나 많이 들이쉬어야 되는 곡들이 있어요. 어떤 가수는 그게 그런 호흡이 굉장히 타고나가지고 그냥 활량이 좋아서 한 번에 많이 들이쉴 수 있고 길게 소리를 뽑을 수 있는 가수도 있습니다. 제가 아는 가수 지금 저기 한분 계시네요. 저 화면 안에 바로 나. 렌즈에 비치는 게 바로 나. 죄송합니다. 저 같으면 표현량이 그냥 커요.
길게 좀 그냥 소리를 낼 수가 있는데, 안 그런 분들은 연습을 통해서 조금 더 평소보다 호흡의 양을 늘릴 수 있는 연습이 되긴 하겠죠. 뭐 복식호흡을 하면. 그런데 진짜 사실 호흡이 길게 필요한 거는 안 중요해요. 그냥 최대한 많이 들이셔야 돼요. 뭐 가슴도 쓰고 배도 쓰고 그냥 최대한 내가 들이마실 수 있는 숨을 다 들이마셔야만 음을 끌 수 있는 곡들도 있기 때문에 결국 그 노래에 맞게 그냥 숨을 들이셔보고 내쉬어보는 연습을 하는 게 그냥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셨죠? 그러니까 상대방이 노래하는 걸 보면서 막 어깨를 막 쳐다보면서 아 쟤는 이미 뭐 노래하는데 어깨가 들리니까 저렇게 노래하면 안 돼. 이런 건 아니에요. 노래를 잘하면 장땡이야. 노래를 못하는데 뭐 아니면 호흡이 모자른데 막 어깨가 들썩여. 이럴 때 이제 거기서 어깨 한번 안 들썩이고 호흡을 조금만 더 많이 뭐 해볼래? 뭐 이렇게 하면서 교정을 해줄 수는 있지만 이게 노래의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다른 친구나 다른 가수가 노래하는 걸 보면서 굳이 그런 호흡 이런 거에 너무 이렇게 예민하게 쳐다보고 있으면은 노래가 안 늘어요. 노래를 잘하는 가수는 그냥 잘하는 거다. 그걸 아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질문사항? 그 막 노래 되게 잘하는 흑인 막 좀 최고 큰 가수들 보면 진짜 안정적으로 보이긴 하잖아요. 아 그렇죠. 근데 통이 더 커서 그런가? 그럴 수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저도 이제 뚱뚱하다 보니까 통이 더 커가지고 이렇게. 그 다음에 숨 쉬는 게 잘 안 보이는 거 아닐까요? 아, 근데 그게 있고, 이게 사실 오늘 영상의 마지막 핵심인데, 결국 제가 뭐라 그랬어요? 결국 내쉬는 게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쉬는 연습을 하는 게 중요한데, 이제 그냥 노래할 때랑 똑같아요. 제가 항상 강조하는데, 그냥 숨을 밑으로 훅 뿜어낸다. 성의 없이 뱉는다. 이게 아니라 성의 있게 뱉는다. 노래도 어떻게 해야 된다? 한 음절, 한 단어, 한 음, 한 문장 모두 성의 있게 표현하려고 노력한다는 게 중요하듯이 호흡을 뱉을 때 더 일정하게 매끈하게 호흡을 뱉기 위해서 노력한다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이게 결국 노래에도 적용이 돼야 되기 때문에 노래를 이렇게 연습하시면 돼요. 노래를 쭉 일정하게 앞으로 쭉 밀어내듯이 부른다. 이걸 그냥 툭, 툭, 툭이 아니라 딱 이렇게 뭔가 무게감 있게 부른다. 이런 게 중요해요. 그 야구에서 보면 이렇게 던졌을 때 막 볼끝이 살아간다 이런 얘기 있죠. 그것처럼 노래가 처음부터 끝까지 뱉는 순간부터 호흡이 끝나고 그 프레이즈가 끝나는 때까지 뭔가가 힘있게 전달되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호흡도 그러니까 더 성의 있게 뱉으면 된다는 겁니다. 근데 호흡 연습 줄창 아무리 막 매끈하게 해도 노래할 때 안 되면 말짱 꽝이에요. 그러니까 일단은 노래를 그렇게 하려고 연습을 하시고 그게 잘 안 되면 그때 내가 왜 안 될까 고민을 해보면 아마 호흡을 너무 급하게 하고 있을 때가 많아요. 그럴 때 여러분들은 그냥 조금 더 차분하게 호흡한다. 최대한 상체를 안 움직이고 호흡하려고 한다. 이것만 신경 쓰시면 되지 너무 호흡에 집착하지 말아라. 이게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한다고 해가지고 뭐 제가 무슨 제 말이 다 맞다 이건 아니지만 다만 이런 테크니컬한 거에 너무 이렇게 집착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드리는 말씀이고 만약에 기본적으로 호흡이 항상 노래할 때마다 모자른다 이런 분들은 당연히 호흡 연습을 하시면서 들이쉬는 것도 조금 연습을 하시는 게 좋아요. 그런 분들은 근데 이제 이거에 대해 나와 있는 영상들은 다른 분들이 막 만들어 놓은 것도 많으니까 많이 보시고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또 다음에 다른 꿀팁이 생각나면 그때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